광주남구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광주남구의회가 지난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에는 김광수, 박상길, 오영순 의원이 나서 광주 향약문화관 건립 추진 사항,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운영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